1등은 선배나 친구의 추천. 그렇죠. 수능 만점자가 뜨고 나서 왜 여러 사이트들이 잡아가지고 인터뷰 잡아서 누구 뭐 대전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대구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이런 거 왜 내는 거야? 제가 아무리 혓바닥 털어봤자 광고가 안 돼요. 그 친구에 나와서 한희 선생님의 뉴런을 듣고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순간 바로 콘서트죠. 그것만큼의 계기가 없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201 인강 업계 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똑같은 그 UAE 사이트에서 내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수가 반토막 정도예요. 예전에 이제 1000명 가까이 좀 넘었는데 이번에 476명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좀 흐름은 비슷하지 않냐라는 평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메가대성 2강 체제. 일단은 스카이듀의 폐업 소식이 공식화 됐고요. 된지 꽤 됐고 이투스가 달려오는 체제, 여러가지 메타버스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가대성의 2강 체제는 굳건하다, 이런 평가를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메가 43.1%, 대성 39.8%로 전체 점유율에서 메가 약간 앞서고 있고요. 수학 메가 37.6%, 대성 28.9%로 수학이 메가 조금 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대성 41.8%, 메가 26.5%로 영어는 대성이 좀 더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런 구도. 그래서 2강 체제다. 하지만 주요 과목 국어 수학으로 봤을 때는 영어는 또 절평이기 때문에 약간 탐구 정도하고 좀 비견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인강 선호도 조사를 통해 토대로 인강 업계 판도를 추정해보면 지난해에 이어 메가스터디와 대성마임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강민철 선생님과 현주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국수영, 조정희 선생님까지 이 3자 조합의 완벽성, 그리고 이제 대성마임 같은 경우 국어에서 유대용 선생님 영입이 있었고요. 강남대성 내에서 정성민 선생님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이미지 선생님을 이투스에서 영입을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명학 선생님이 공고히 지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밸런싱이 완벽한 두 회사의 각축전이다, 인정. 근데 밑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근거가 있어요. 강사별 순위는 강사별 점유율 또는 매출 규모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다 까세요. 얼마 버는지. 까겠어? 아니죠. 대충의 매출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뿐이지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뭐 계약서를 다 쓰고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각 업체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등수가 압도적이지 않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 강사도 일정하는 팬덤이 있어. 그렇죠. 지금 현희 선생님의 인스타 팔로우는 이제 10만을 또 넘어섰고, 설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소속 사이트 수강생들의 설문 참여도 했다. 그렇죠. 이미 있는 사이트 이미 패스 사고 들어갔다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설문 응답자는 수험생의 일부이므로 소속 사이트 규모나 점유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렇죠. 요즘 패스 시대가 이미 끝물까지 왔기 때문에 계열별 성적대별로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표본이 작아요. 표본이 400명대로 굉장히 작지만 대표성은 있더라고. 등급대도 있고 그다음에 현역하고 N수생 비율도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한번 출발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 우리가 3년차 20학번, 21학번, 22학번까지 3년차로 접어들면 따라서 인강의 비율 굉장히 높아졌고, 흔히 말해서 학교에서 고1 이제 중간고 딱 치자마자 정시 파이터 가야 되겠는데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12의 인강 선택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제가 오늘 한영외고 학생들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중에 한 명 여학생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메가패스 고2입니다. 지금 현재 고2로 올라가는데 메가패스 벌써 김동생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고3이 아니라 이제 고1,2부터 더 나아가서 중3까지 막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학습 결손이 있는 상태라면 과외도 있겠습니다만 현강보다 또 인강의 선택 비율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등은 선배나 친구의 추천. 그렇죠. 수능 만점자가 뜨고 나서 왜 여러 사이트들이 잡아가지고 인터뷰 잡아서 누구 뭐 대전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대구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이런 거 왜 내는 거야? 제가 아무리 혓바닥 털어봤자 광고가 안 돼요. 그 친구에 나와서 메가패스 들었습니까? 하는 순간 현희 선생님의 뉴런을 듣고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순간 바로 콘서트죠. 그것만큼의 계기가 없다. 그 한마디가 막대한 영향력. 그 인간 강사를 선택한 그 영향력의 이유 중에 선배나 친구의 추천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 이런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강 리뷰 같은 것도 예전부터 이제 댓글 알바 같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잖아,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정화가 좀 많이 됐고, 특히나 이거에 애들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죠. 요즘은 강사 칭찬만 댓글 알바지. 애들이 국정원에서 이미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방구석 수사관이야 이미. 요즘 커뮤니티는 굉장히 애들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다 잡아내요. 저는 이 결과물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강의 혹은 강사를 고르는 과정에 강사의 이름을 알고 해당 사이트가, 그렇죠, 강의 사이트에 가서 맛보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 사이트보다는 강사 이름이 먼저죠. 그 이름값, 네임밸류. 수학은 누구나 현우진. 왜 그거를 전광판에 있다마는데 갖다 박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강사의 석자,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그 강사 이름이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벌어진다. 요즘은 슬로건도 굉장히 짧아요. 영어는 이명아.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세태도 설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하고 또 차이도 짚어보면서, 그리고 요즘 인강선이 근황, 트렌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오늘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명언을 최근에 유튜브 가게 됐죠. 입시의 절반은 수학이지만 수능의 절반은
국어다. 바로 국어부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교시를 책임져. 국어부터 보시죠. 제가 작년에도 국어는 뭐다? 춘추 전국시다. 국어는 취바취야. 취향 바이 취향.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세대교체가 된 강사님들이 이분들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지금 1,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미절 선생님하고 김승희 선생님 다등 유대호 선생님까지 하면은 30대인데 이분들이 40대까지 달려버리면 이 쌓인 컨텐츠와 이 쌓인 강의 실력을 밀어버리면 수능이 종말할 때까지 이 폭주하는 인강시장의 마지막 세태를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는 강민철 선생님과 김승희 선생님 투톱으로 내밀면서 작년에 있었던 결과를 보시면 김동욱 선생님이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차지했어요. 특히나 이 3등급대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강민철 선생님과 김승희 선생님이 경쟁을 하고요. 하지만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봄과 동시에 저는 춘추 전국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민민민우 커뮤니티 결과 보시죠. 자, 여기는 2만 5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2만 5천 명. 2만 5천 명 투표에서는 김동욱 선생님이 1위를 차지합니다. 2만 5천 명 중에 수능을 안 본 친구들 많고 이미 수능을 본 사람들 많고 엄청 많을 텐데 어쨌든 이 결과하고 달랐다라는 거는 국어의 춘추 전국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에 어느 정도의 좀 방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짚어볼 선생님은 바로 6위에 위치한 김재마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강사분들이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쁘실 때 흔히 달린 댓글이 김동욱 선생님 수업을 포기했습니다. 뭐 그리고 심지어 과목도 달라져. 백이호 쌤 이제는 선생님을 떠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과목도 달라지면서 모든 과목을 포기하기 시작해. 애들이 다른 과목도 내어줘. 이거는 엄청난 그 흡입력이거든요. 작년에 UA 내사 회원 조사 결과에서 10등 안에 위치를 하지 못해도 김재마 쌤이 6위의 현재 결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강의의 트렌드를 볼게요. 자, 위에는 강기본이라는 강민절 선생님의 기본 첫 강좌고요. 아래는 유대종의 설화는 유대종 선생님의 첫 강좌입니다. 자,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첫 교재를 내가 배송을 시켰어. 개념 교재를. 그러면 수학하고 영어는 바로 기출이 있기보다는 그 수능의 루트대로 들어가야 할 기본 개념들이 많아요. 국어는 처음부터 기출을 박았거든 그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질 못해. 요즘 국어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나 인간 같은 경우는 고3까지 수능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가 4등급, 5등급 더 이하로 내려가면 아 고3 되니까 수능? 그래도 봐야지 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전국 수험생 중에 대다수일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처음부터 고3 기출 문제 박아버리면 애들이 읽지를 못해요. 왜? 요즘은 문해력도 딸리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국어 선생님들이 뭘 합니까? 기본 강좌일 거라요. 왜냐면 국어 시험 난이도의 계속된 향상도 포인트고요.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요 측면도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방학부터 패스를 사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능 국어 트렌드하고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잼마쌤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있는 것과 동시에 유튜브 개인 채널의 그 정보란에 자기 자기소개를 적을 수 있단 말이야. 잼둥이들 1만 찍고 잼쿨 한번 고건데 어딨죠? 자, 1만 넘었거든요. 일단은 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다려보고요. 조회수가 저런 조회수가 대성마임의 공식 채널에 저도 대성마임이랑 콜라보할 때 나오기 힘든 조회수였단 말이죠. 저놈 유튜버도 내기 힘든 조회수를 찍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강사 선호도로 직접적으로 통계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나타난 거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방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속한 연락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어 여기까지 분석을 끝내고요.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께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대를 기반으로 작년 설문조사에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도 토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벌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청석대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은 정재 쌤이 좀 많이 듣고 좀 높은 등급대 친구들이 현우진 쌤을 많이 듣는데 이제는 낮은 등급대 학생들 현우진 쌤을 좀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강 1중 이런 느낌이 좀 나고요. 저는 3위와 5위를 기록한 한성원 선생님과 이민희 선생님이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한성원 선생님이 작년 조사 결과에서 6위를 하셨는데 3위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롱런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강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오래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강의력 과 본인만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니아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지 선생님이 연착륙. 이미지 선생님이 이투스에서 이제 대성으로 옮기셨는데 올해 굉장히 이제 겨울방학부터 연착륙을 잘하셨다. 3위와 5위에 위치한 선생님들의 이런 고무적인 결과 이런 것들이 수학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커리큘럼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두 강의를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일단 노베입니다. 현우진 선생님의 스텝 제로 강좌예요. 스텝 1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도형 부분에 대해서 땅우쌤 피셜 선택 공동으로 바뀐 첫 수능부터 도형이 굉장히 매콤했어요. 근데 그거를 새로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도형 노베를 단독으로 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강좌 중에 없다고 보거든요. 도형은 수능 때 최고난도 문제로 가기 위한 정말 큰 근간이 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걸 예전부터 하고 싶었다라고 OT 때 얘기도 하면서 그걸 자신감 있게 꽂아버리는 저 맞춤 빌드가 소름이 돋죠. 이 사람이 얼마나 수능 수학을 위해서 갈아 넣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한성원 선생님께서 6위에서 3위로 치고 들어온 그 이유 중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4위 교체. 이건 뭐냐? 준킬러의 시대를 예측했다. 다른 문제풀이 화룡점정이라는 강자도 있으신데 그 이전에 문제풀이 한 강자를 더 만듦으로써 준킬러를 쭉 풀게 해줬다라는 점. 이런 측면들이 저는 굉장한 연륜이 아닌가. 이런 수학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서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선택 새 교육과정 이전에 나왔어요. 이 두 분 전부 다. 이 두 분께서 탑의 자리에 위치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승재 선생님은 일단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못 참죠. 사실은 못 참아요. 사생팬을 못 넣어서 사생팬을 아직도 못 넣고 계신 게 이게 지금 앞에 두 선생님과 똑같이 커리큘럼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는 한편 정승재 선생님하고 이다지 선생님이 저는 투톱 방송 출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성 있는 강사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단 유튜브 제가 거의 지금 500개 좀 넘는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리세요. 개수가 최근에 썸네일이 좀 울적하시죠? 굉장히 좀 진정성 있고 대한민국 수능 수학을 가르친 걸 넘어 어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회한과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신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밝히는 방송들 많이 나가셨어요. 이제는 강사의 후반기에 접어들 리빙 레전드 쪽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다른 강사분들의 어떤 그 행보와 굉장히 달랐다. 독보적이다. 이런 걸 저희가 좀 최근에 좀 볼 수 있을 거 굉장한 공감을 자냈습니다. 조회수만 봐도 아시겠지만 수학은 요 정도까지 보고 바로 영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대성 마이맥의 거의 자존심이죠. 절평으로 바뀐 게 대성 마이맥 대표 이사님은 아쉬울 거예요. 영어가 지금 왜 절평이 돼서 우리가 매출이 이게 어쩔 수가 없. 절평이 된 순간 학생들은 어느 정도 국어 수학으로 게임을 쏠리게 만들 수밖에 없어. 자기 몸이 따라가. 왜냐면 90점 이상 맞으면 돼. 일단 뭐 주요한 분들 선생님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학생 선생님이 작년에 이어서 좀 더 공고하게 1등을 지키고 있는 형상인 것 같고요. 조정식 선생님께서 늘 좀 달리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3위에 계신 주혜연 선생님이 정말 여기선 주목해야 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PS입니다. 주혜연 선생님께 OP마크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EBS 1타가 과연 사교육시장에 와서 쓸어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늘 EBS는 공짜야. 공짜 강의인데 어떻게 경쟁력이 되겠어? 이런 비판들 늘 따라왔잖아요. 그런 어떤 그 무지성 댓글러들을 한 번에 죽여주는 주혜연 선생님만의 연륜. 역시나 EBS의 탄탄한 연륜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커리큘럼 트렌드 살펴보죠. 수능 영어의 트렌드는 뭡니까? 바로 주간지입니다. 라떼 이즈 올스. 주간지란 개념이 없었어. 영어에서 무슨 주간지야? 스물스물 올라온 게 국어 주간지예요. 근데 영어의 주간지는 국어에서 착안을 하긴 했습니다만 느낌이 좀 달라요. 영어 공부를 애들이 해? 안 해? 전라 안 해? 절대 안 해. EBS 연계가 이제 영어는 절대적인 연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간지, 조정식 선생님의 월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리큘럼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애들 영어 공부 좀 시켜야 돼. 이거라도 있어야 애들 한다고. 그래도 이번 수능 영어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주간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들 주목으로 좀 해보죠. 정식쌤이 방송에 최근에 좀 출연 빛나서 깜짝 놀랐어. 약간 예능적인 색채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거는 플렉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 MZ 좋아하는 이런 느낌의 SMCN 스튜디오 그리고 JTBC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조금 방송 출연을 하셨다. 자 이제 바로 탐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UA 좀 내년에 2023 조사하실 때는 사탐 제발 분야 좀 나눠주세요. 사탐 분야를 못 나누는 이유는 내가 알겠어. 왜냐면 주요 강사분들 중에 박상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과탐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탐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거의 수강생을 듣는 이지영 선생님과 임정원 선생님이 둘 다 강의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학습량이 적다라는 걸 방증하기도 하지. 솔직히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수강생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두 과목을 커버하시다 보니 조사를 같이 때렸는데 고무적인 건 이지영 선생님이 퀸의 자리를 지켰다가 이다지 선생님이 어쨌든 반등을. 이 말은 뭐냐면 역사에서의 이다지 쌤 점유도는 높아졌을 거고 윤리와 사회문화에서의 이지영 선생님 점유도 살짝 낮아졌을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느낌. 임정원 선생님이 계속 따라붙는 구조고 권용희 선생님도 역사 파트인데 이다지 선생님하고 계속 다루고 있고요. 역시나 이기상 선생님께서 지리의 위치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당연히 투탑이신 이다지 쌤과 이지영 선생님의 뭐 이거죠. 이 두 분은 진정한 스타 강사야. 이건 진정한 스타 강사고 구독자 12.4만 명, 24.2만 명으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지만 두 분 다 실버 버튼을 갖고 갑니다. 야, 이런 부분에서 탐구는 한 번 딱 유입되면 그 독점도가 더 심하게 굴러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주목도가 좀 큰 분야가 아닌가. 이게 과탐에서도 일어나죠. 누군지 예상은 하시겠지만 과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아니 탐구가 탐구다워야지 얘들아. 뭐, 화학을 제외하고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화학을 제외하고는 화학에서 원래 박상현 선생님께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성용 선생님과 정구 선생님의 같은 회사 내전이에요. 같은 회사 두 분이 내전하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정우호 선생님이 이적을 하셨죠. 이적을 하신 상태에서 금방 저렇게 되셨기 때문에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 특히나 물리와 지구과학의 백이범 선생님과 오지훈 선생님의 점유도는 이분들의 몸값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생명과학은 윤도영 선생님이 계속해서 2년 연속 UA 내사 기준 1등을 차지하는 광경인데요. 역시나 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거 못 참, 아 이거 이제는 못 참는 걸 넘어서 사실은 트렌드다. 입시 트렌드. 아 이거 저는 이 행보가 독보적입니다. 윤도영 선생님만의 어떤 매콤한 소통 능력이 인터넷 친화적인 최근의 수험생 트렌드를 너무 잘 읽었다. 그리고 댓글에 90%가 캬야. 아예 95%가 캬야. 일단 사이다야, 사이다. 코카콜라야, 이 사람. 윤카콜라. 그런 어떤 인터넷 밈적인 부분을 이렇게 롱런하신 강사분이 소화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되게 저는 입시 트렌드를 분석하는 컨텐츠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입시 커뮤니티의 어떤 활성화 정도와, 물론 뭐 입시 얘기 말고도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일상도 자주 나누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죠. 이 브이로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 투샷을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들? 투샷이 참을 수 없는 투샷. 그리고 엄근진상TV의 상담의 어떤 굉장한 진정성과 이런 것들이 수험생들한테 미친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유튜브 채널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훈 선생님 언급했지만 입성하자마자 고소영 선생님의 1타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도 현재 작년 기준, 올해 커리큘럼 기준 이적하신 분들 중에 가장 큰 파급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보면서 분석을 해봤고요. 늘 이제 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취바 취다. 여기 등수가 어떻고 저렇고를 떠나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어. 여기 안 나온 선생님이 듣는 사람도 많아. 자기 과외쌤이 제일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내 동네 보습학원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실수가 되는 방법을 개척해라, 이런 말 남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과감한 예측. 수능의 종말까지 이분들이 그 종말에 끝까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재 수능의 감성에서 개념 강의, 심화 강의, 모의고사 파이널로 이어지는 이 구도, 이런 구도에서 현재 정점을 찍는 분들이 정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